자, 여러분들 이제 기출유형 문제 풀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출유형인데요. 일단 업무방법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유형들은 이제 뭐 적용이 안 되는 품목들이나 이런 거다 변경을 했고요. 예, 가장 큰건 뭐냐. 이번에 바뀐 업무방법서 1과목, 2과목이 기존에 있던 거하고 약간 혼합이 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라서 기출유형 같은 경우는 그쵸? 그냥 그 유형,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편집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회 기출 문제예요. 1회 기출. 자, 1회 기출 용어 정리 문제가 나왔죠? 용어 정리. 그래서 용어 정리에 대해서 다음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그래서 용어가 지금은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갔어요? 부록으로 들어갔어요. 부록. 그래서 부록 표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뭐 언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용어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출됐던 용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향 조건, 기간, 기온, 1초 시간 등 필요한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꽃눈 분화죠. 꽃눈 분화. 그래서 꽃눈 분화가 될 거고요. 꽃눈 분화. 꽃눈 분화. 그래서 꽃눈 분화가 농지에 만약에 50% 이상이 된다면 꽃눈 분화기라고 하죠. 꽃눈 분화기 이런 형태가 있고요. 가입수당 산정, 가입수확량 산정 및 저가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 그렇죠? 평년 착가량이 되겠죠. 평년 착가량, 그렇죠? 평년 착가량. 그다음에 해가지가 1~2m 정도 자랐다. 그래서 신초 봐라. 보상하는 제2의 원인, 보상하는 2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됐네요. 미보상 감수량이겠죠? 미보상 감수량. 그 다음, 보험 목적의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했어요. 자, 금전으로 평가했어요. 그건 뭐예요? 보험 가액이겠죠? 보험 가액. 보험 가액.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제, 보험 가입 자격을 쓰시오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가입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면적이 나올 수도 있고 한다라는 거죠. 일단 업무방법서 1000제곱미터 넘어야 되는 품목이 있죠. 차. 그다음에 사료용 옥수수. 그다음에 사료용 벼. 이런 애들은 10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인수자용 목적에는 없어요. 그죠? 1과목 앞쪽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뒤쪽에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명확한 거는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이제 코랭지 감자, 고구마, 양파, 봄감자, 마늘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코랭지 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3,500주 이상이죠. 그다음에 고구마는 4,000, 고구마는 4,000주 이상. 써야겠죠. 자, 그 다음 양파는 어떻게 돼요? 2,300에서, 아, 23,000에서 44,000이죠. 그죠? 23,000에서 23,000주에서 4만주. 이렇게 되겠죠. 4만주. 그래서 23,000주 이상, 4만주 이하. 이렇게 될 거고요. 봄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봄감자는 4,000주 이상. 4,000주 이상. 4,000주 이상. 자, 마늘은 3만주 기준이죠, 3만주.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항상 3만주 기준으로 출현 피해율을 산정을 한다. 그래서 3만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짜리든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다. 그래서 용어네요. 벼에 대한 용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런 경우 우리는 이양이라고 부릅니다. 이양. 모짜리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이양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물이 있는 논에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직파. 그죠? 담수 직파죠? 담수 직파. 물에다 직접 뿌린다. 그래서 담수 직파. 담수 직파. 또는 그냥 직파라고도 불러요. 직파. 직파라고도 부른다. 자, 벼의 이삭이 줄기 밖에 자란 상태. 자,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뭐가 되죠? 출수가 되죠. 출수. 출수. 그다음에 개간, 복토 등 논으로 변경한 농지, 전환지죠. 전환지, 전환지. 자,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간석지 등 연안무대,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잖아요. 염해 피해인데요. 아, 이런 경우 우리는 조해라고 부릅니다. 조해.
조회. 조수회하고는 여러분들 차별을 더해야겠죠. 아, 조회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입 가능한 주수를 구하시오. 가입 가능한 주수. 자, 사과 같은 경우는 사월도는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를 기준으로 해서 3년, 4년, 5년, 그리고 배는 3년, 그 다음에 감은 5년이죠. 감은 5년.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밀식 2년 안 되죠. 배 3년 되고요. 단감 4년 안 되죠. 떫은 거 5년 되죠. 귤 되죠. 6년이니까. 그렇죠? 종합음식 귤 6년. 그래서 다음 가입 가능한 주수는 250주, 260주, 195주가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그 주수를 더하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수의 합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농작물 재해 부분에 정의하는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험자는 사고 발생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위태의 가능성이 큰 계약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원칙, 신의성실이죠. 신의성실. 그래서 최대 선의. 그래서 최대 선의. 그 최고성의라고 부르죠. 최고선의성. 최고선의성.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자, 보험자의 손해보험 의무와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어요. 자, 의무와 의무가 있죠? 그쵸? 쌍무죠, 쌍무. 쌍무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쌍무 계약. 쌍무 계약성. 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불요식이죠? 그죠? 불요식. 그래서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어진다. 그래서 불요식성이죠? 요구가 없어요. 그래서 불요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요식 낙성 계약이 되겠죠. 불요식 낙성 계약. 낙성 계약. 자, 그다음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 그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다. 대가를 주고 받는 거죠. 그죠? 대가를 주고 받으니까 무슨 보험이 돼요? 유상이 되겠죠. 유상 계약성. 유상 계약. 자, 손해보험 계약은 한때 한 번만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일정 기간에 걸쳐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지속적이는 법률행위다. 자,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계약성이죠. 계속 계약성. 그래서 여기 어떤 계약의 성질인지 보자 이렇게 얘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 5번까지는 네, 단순, 단답형 유형이 나오고, 이제 6번서부터가 이제 서술형, 그 다음 풀이형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보험가입 거절 사례다. 실무 사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있어요. 자, 거절 사례다. 자, 그러면 다음 A씨는 아내와 경북, 그쵸? 어디 어디 시로 귀농하여 B씨 소유의 농지를 아내 명의로 임차하였다. 자, 아내의 명의로 임차했고요. 해당 농지는 하천의 소지에, 자, 하천 소재 인수 제한이죠. 자, 보험 가입 금액 190만 원. 그 다음에 2012년 태풍으로 제방과 뚝이 유실되어, 자, 보상하는 제의에서 뚝 제방이 유실됐네요. 태풍은 보상하는 제의죠. 자, 보상하는 제의에서 제방과 뚝이 유실됐는데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그죠? 현재 복구가 되지 않았대요. 자, 그 다음 2014년 4월에 반밀식 재배 방식으로 사과 1년생 묘목 300주를 가식한 후, 가식 안 되죠. 가식한 후 2016년 3월 농작물 재해보험 저가점 종합보험 방식으로 가입하려고 한다. 이때 실제 경작씨는 A씨 본인이지만 보험 계약자를 서울에 직장 생활하는 아들 명의로 요청했다. 아들 명의. 자,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 명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음 보험 가입 자격과 인수 제한 가수는 기준으로 모두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자, 가입 자격과에 대해서 보죠. 가입 자격 어떻게 되죠? 그죠? 실제 경작자에 되죠. 그래서 농업인의 임차농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인 가수원이 가입 대상이다. 근데 가입 금액이 지금 19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90만 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인수 제한이겠죠. 자, 계약자는 주된 경작자가 아닌 가족적 명의로 할 수 없다. 그죠? 실제 경작자.
임차인도 상관없어요. 빌려서 농사 짓을 때 빌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작자 명의로 가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수제한가수원. 인수제한가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천부지 안 되죠. 하천부지. 자, 하천부지는 안 된다. 왜냐면 하천부지는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 보상하는 재해. 2012년 태풍으로 재방과 독이 유실되었어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복구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재방과 댐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과는 밀식 3년, 반밀식 4년, 일반 5년인데 지금 1년생이니까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죠? 1년생이니까 안 될 거고요. 그리고 2014년에 지금 심었는데, 2014년에 심었는데 지금 2016년에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2014년 4월 했는데 16년이에요. 지금 해봤자 2년밖에 안 되죠. 그죠? 실제로 심은, 그래서 1년생 묘목을 심었을 때 그 심는 시기가 1년인 거예요. 심는 시기. 2년생을 갖다가 심었어요. 2014년에. 그러면 그때서부터 가입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생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연수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가식. 그죠? 가식된 정수원은 안 된다. 그래서 가식된 정수원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자, 다음 상품에 해당하는 보장 방식을 보기에서 선택하고 종료일을 쓰시오. 그래서 수확감소보장, 생산비, 경작불능, 가시손해보장, 재파종보장이 있다. 자,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 품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확감소보장 되죠? 수확감소보장 되고요. 그죠? 경작불능 되죠? 경작불능 보장 되고요. 그 다음에 가실, 아니죠. 재파종은 마늘에만 해당하죠, 마늘. 그래서 안 되고. 마늘. 수확감소 되고 경작불능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재파종 되죠. 그 다음에 고구마 수확감소 되고 경작불능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가시손이 아니고 재파종 아니죠. 마늘만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마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재파종은 이제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차는 뭐 안 되죠? 경불 안 되죠? 경작불능 안 된다. 그러면 차가 됐은 건 수확감소 보장밖에 없다. 수확감소. 복분자 같은 경우는 과실이죠. 과실. 그래서 뭐가 된다? 경작불능 가능하다. 경작불능 되고 그 다음에 복분자에 대해서는 가실손해보상이 되겠죠. 가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했으니까 옥수수 수확감소보장 되고요. 수확종기는 9월 30일을 통과할 수 없고 경작불능은 수확개시점. 마늘 수확감소 된다고 그랬죠. 6월 30일 초기 불가. 경작불능 수확개시. 재파종은 판매개시점도 10월 31일. 자, 고구마 수확감소 경불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월 30일 초과 불가. 그 다음에 경불 수확개시. 차는 뭐만 된다? 경작불능이 안 되기 때문에 수확감소 보장만 됩니다. 자, 그래서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과 가시손해 보장이 되죠. 그래서 이듬해 수확개시점과 수확기 종료시점이고요. 5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가시손해 보장은 6월 2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수확전 종합위험 방식 형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자, 업무범을 정하는 농용 시설물, 그다음 부대시설, 작물의 보험 가액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해갖고 90%에서 130%. 그죠?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제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90%에서 130%에서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고지사항, 계약자가 고지된 사항을 보고 거기 기준으로 우리가 산출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시설 장모 같은 경우는 잡기 중 누구 가장 높은 생산비, 그죠? 가장 높은 생산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50%에서 100% 내에서 우리가 계약자가 선택을 한다. 이제 그 부분을 서술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요.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기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그렇죠? 농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제조달 가액. 그죠? 제조달로 기준 금액을 잡고요. 90%에서 130% 내에서 결정한다. 라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기준 금액이 산정이 어려운 케이스. 그죠?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가액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기준 금액 산정하기 어려운 품목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유리 온실,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처럼 산정하기 어려운 애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한다. 계약자 고지사항은 부대시설도 그렇죠? 자, 유리 온실은 면적당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에서 가액 금액을 선택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이 부분이죠. 제조달 금액 기준으로 90에서 130. 그 다음에 기준 금액 산정이 어려운 케이스. 그쵸?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한다. 그럼 어려운 사항이 누구냐? 유리 온실,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 자, 그리고 부대시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자 고지사항에 가액을 추정하여, 그죠? 가액을 추정하여 보험 가액 금액을 산정한다. 자, 그 다음, 시설 장물. 시설 장물은 하우스별 연갈 재배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생산비, 가장 높은 생산비를 기준으로, 그렇죠? 가액을 설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시설 장물 할 때 어떻게 해요? 사고 당시 해당 작물의 보험 가액 금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돼서 생산비 보장 시설 장물은 어떻게 된다? 해당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그렇죠?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이를 산정해서 우리가 그 사고 당시 작물의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앞선 강의들에서 다 설명드린 거죠. 요 부분이야. 그래서 가장 높은 생산비를 일단 가액으로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 가격들 뭐예요? 그 제일 높은 거 했으니까 그 아래에 있고 아니에요? 그래서 보장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당 작물의 보험 가액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경과 비율과 피해율을 곱해서 그렇죠? 지급 보험금을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작물은 하우스별 연간 재배하는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보험 가액으로 설정을 하자. 그리고 그 가액에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을 해요. 10% 단위로. 그죠? 제조자 가액도 이것도 10% 단위로 해요. 대부분 다 10% 단위로 선택을 한다. 자, 그래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방법 수정안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해서 서술할 수 있어서 저가 종료 후에 한한다. 그러면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공통 사항과 그 후적. 그러면 저가 종료 이유야. 저가 종료 이유니까 수확기가 들어가겠네요. 수확기. 그죠? 그럼 수확기 혜태. 그죠? 계약자가 게을러서 수확을 혜태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죠. 그다음 저장성, 그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저가 종료 이후에 관련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공통사항 보시면, 자, 공통사항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쵸? 법정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위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초 작업, 시비 관리는 통상적 영농 활동, 요거에 중요한 거죠. 통상적 영농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죠. 그래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러니까 제방댐 등이 붕괴돼서 가는데 이게 만약 보상하는 재해예요. 만약 태풍에 의해서 제방과 댐이 붕괴됐어. 그리고 나서 훅 들어오면 그건 보상돼요. 근데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해서 제방과 뚝이 무너졌다면 그건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 그 다음에 전쟁. 그죠?
그다음에 혁명, 뭐 노동, 쟁의, 그죠? 노동쟁의, 뭐 소요, 뭐 폭동,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뭐 다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주요 내용,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전쟁, 뭐 혁명, 뭐 노동쟁의, 소요, 폭동, 뭐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는, 그죠? 유사 사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 공통사항이고요. 자, 이제 적가 종료 이후에는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확하지 못해서, 수확기에 수확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직간접에 의해서, 병충해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고요.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하생병, 뭐, 그 다음에 정부 공공기업 매립에 의한 발생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최대 풍속에 대해서도 14m per sec 미만이면 안 되죠. 14m per sec 이상이어야지만 우리는 그거를 자연재해 강풍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 동록. 동록은 보상 안 해요. 동록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과 조사 가시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이 동록을 이제 삽, 그죠? 삽이, 뭐 삽,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세요. 동록이란 표현보다는 삽이, 삽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거 왜 보상 안 해주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보험 계약 기준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료를 잘못 썼거나 주변에 특히 축사 있는 경우, 이 동록은 주변에 축사의 유무를 반드시 보실 필요 있어요. 축사가 있으면요, 이 동록이 좀 많이 낍니다. 벌레들도 많이 있고 이런 유해한 기체들이 날라오기 때문에 동록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한 가시에서 나타나는 손해, 그죠? 저장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저장상 약화, 경실 경도 약화든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죠. 그 다음에 녹음일의 부적절한 입소지. 자, 부적절한 입소지 뭐예요? 일소 피해. 그래서 부적절한 입소지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병으로 인한 낙엽이 발생해요. 태양광에 노출되어 가치되면서 발생한 손해.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일소 피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농업인이 너무 과도한 입소지를 했다면, 그렇죠? 햇빛을 못 막잖아요. 입이 없어서. 그럴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과목 마지막 문제하고 2과목 앞에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